내가 아까 친구한테 전화로 얘기했는데 제가 오늘 가게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얘기해 줄까요? 똥팔이 있잖아요. 녹색깔 메탈 엉덩이. 녹색인데 보랏빛 자줏빛이 살짝살짝 비치는 메탈 엉덩이 똥파리가, 그럼 뭐 크지도 않고 작지도 않고 적당한 파리 크기의 똥파리가 드릴로 쏙 하고 있는데 드릴에 드릴 본체에 그게 앉은 거예요. 쏙 하고 있는데 그대가 이런 똥파리 이런 게 뭐야 이거, 뭐 어떻게 똥파리가 들어왔냐, 파리도 아니고 어떻게 똥파리가 들어왔냐. 그래서 제가 드릴로 얘가, 그냥 나는 얘가 그냥 날라갈 줄 알았어. 어차피 그냥 날려보내려고 드릴로 이렇게 갔다가 빛 막 드릴은 막 작동되고 있는 거죠. 파리도 이렇게 갔다 되는데 비트 막 돌아가잖아요. 비트 막 돌아가잖아요. 파리가 그 비트에 감겨가지고 휙 날아가다가 밑에 우리는 흡진기가 있잖아요. 흡진기에 쏙 들어, 흡진기가 빨아들인 거야 파리를. 그래가지고 흡진기에 이렇게 붙어있는 거예요. 근데 옆에 있는 직원이 반장님! 이러는 거야. 왜? 이랬더니 한 방에 죽여주세요, 너무 잔인해요 이러는 거야. 그래서 뭔 소리야. 근데 내가 휴지를 잡아서 죽었거든. 근데 이제 우리 직원은 드릴로 그 드릴에 감겨서 날아간 그 파리가 너무 불쌍했었던 거예요. 그리고 내가 되게 잔인해 보였었던 거지. 어떻게 드릴로 파리를. 난 이거 날아갈 줄 알았는데 안 날아가가지고 슝슝슝 퐁 휴지를 쫙 그 짓이겨가지고 버렸죠 한 방에. 마지막은 고통 없이 보내줬어요. 똥파리는 솔직히 작은 애들은 좀 귀엽거든요. 일반 파리보다 훨씬 귀여워요. 색깔이 예쁘긴 하죠. 근데 똥파리, 큰 똥파리 있잖아요. 내 엄지손톱만한 똥파리. 시골 가면 진짜 거짓말 안 하고 내 손가락만한 똥파리 있어. 아, 손가락이 뭐야. 손바닥 진짜. 매미인지 똥파리인지 알 수 없는 엄청 큰 똥파리. 아, 진짜 뭐 그 똥파리 눈을 보면 눈도 녹색깔 메탈빛이잖아요. 와, 똥파리는 영혼이 있을 것 같아. 이건 진짜 내 개인기 같은 건데 사실 파리들이 내가 잡으면 잘 안 도망가고 이렇게 앉아있다고 그래야 되나? 파리가? 제가 이렇게 손님 속눈썹을 이렇게 붙이잖아요. 이렇게 가르고 이렇게 해서 붙인단 말이야? 붙이고 있는데 요즘에 지금 날씨가 더우니까 초파리들이 막 날아다녀요. 와, 또 짜증나게 초파리 또 한 두어 마리가 내 주변에 윙윙 도는 거예요. 집중해야 되는데. 아, 초파리 이러고 있다가 그 초파리가 손님 앞머리에 살짝 앉은 거예요. 내가 얼마나 거슬려 그 초파리가. 그래서 내가 핀셋으로 진짜 내가 이 핀셋으로 초파리를 잡는다면 난 진짜 신의 손이다. 그래서 손님은 주무시고 계시는데 내가 손님을 위해서 초파리를 잡겠다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그거 가는데 얘가 안 도망가는 거야. 그래서 내가 저 핀셋으로 초파리 잡았잖아. 대박이죠. 아, 난 파리 엄청 잘 잡아. 아, 또 이런 적도 있었어요. 이번 초파리가 아니고 그냥 파리. 아까 똥파리 잡았지? 초파리 잡았지? 이번에 그냥 파리인데 이제 네일아트 하다가 파리가 이제 왜 한 마리가 꼭 웽웽웽 돌아다녀. 막 근처에 오면 손님이 막 이러잖아요. 손님이 불편해하시니까 내가 파리를 잡아드려야겠다. 그래서 언니 이렇게 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봐요. 제가 파리 잡아줄게요. 그랬더니 언니 파리 잡을 줄 알아요? 이러는 거야. 그래서 신의 손이에요, 신의 손. 이런 다음에 내가 파리를 잡으려고. 아니, 가만히 있어요? 근데 이제 윙윙윙 도는데 딱 휴지 위에 딱 있는 거야. 그래서 내가 파리 엉덩이 쪽 뒤쪽으로 가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파리가 여기 있으면은 이렇게 날아갈 방향을 생각하고 내 손은 여기에 가 있어. 그러니까 이렇게 잡는 게 아니고 파리가 이렇게 날아갈 거 아니에요. 그러면은 이쯤 날아가겠다. 엉덩이 쪽으로 가가지고 이렇게. 근데
이 손으로 지지길 순 없잖아. 막 엄청 그렇잖아. 그래서 내가 딱 잡잖아? 그러면은 난리 나.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? 싣고 이렇게 흔들어서 기절시킨 다음에 딱 놓잖아. 그럼 팔이 막 이렇게 하면은 그때 이제 휴지가 딱 쫙 해가지고 죽여가지고 버리죠. 아, 팔이 잡다가 머리 아파. 아. 내가 지금 똥파리, 초파리, 그냥 파리 잡아봤다 그랬잖아. 여러분, 날파리 아시죠? 날파리. 파리가 생각해보니까 종류가 되게 많네. 시골에서 논두렁 근처에 막 풀밭 이런 데 근처 보면은 날파리들이 막 우그르그르그르 막 이렇게 다 떼지어가지고 무슨 막 모기 때, 막 물고기 때처럼 날파리 떼들이 이렇게 있어요. 어렸을 때 날파리 떼 거기 있는지 모르고 나는 그렇게 어렸을 때 자전거를 타잖아요. 그러면 저는 그냥 이렇게 그냥 자전거 타고 그냥 가면 되잖아. 근데 나는 꼭 노래를 부르면서 무슨 노래인지도 몰라. 막 무슨 동요 같은 거였나봐. 근데 동요도 그냥 조그맣게 부르면 되는데 막 입을 쫙쫙 부르면서 나무머리 막 이러면서 혼자 막 그 동네 떠나가라 시컷 큰 소리로 부르고 이제 지나가는데 입으로 날파리 TV를 보고 있는데 이제 외할머니가 포도를 씻어주셨어. 애기였을 때 이제 그때 당시 일요일에 무슨 디즈니 만화 동사 이런 거 봤을 거예요? 만화를? 근데 보통 어렸을 때는 TV 이렇게 계속 보고 있으면 TV에 막 빠져서 보면서 손으로 이렇게 집어가면서 이렇게 그냥 먹잖아요. 근데 이렇게 먹고 있는데 갑자기 막 혓바닥이 있잖아. 포도의 그 달콤한 게 아니고 막 포도가 약간 썩은 것도 아니고 약간 이상한 거야. 막 텁텁하고 막 에이 뭐지 이렇게 해가지고 내 손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봤는데 무슨 은색깔 무슨 가루가 이렇게 있는 거야. 그 내가 이렇게 혓바닥으로 그래 손바닥으로 긁어서 혓바닥으로 봤더니 뭔지 알아요? 포도인 줄 알고 엄청 씹었거든. 뭐였냐면 나방이었어. 나방이 포도를 씻었는데 포도 사이에 나방이 껴있었나봐요. 생각도 못하고 먹다가 나방을 내가 먹은 거야. 너무 놀라가지고 와 거울을 봤는데 진짜 거짓말 안 해. 혓바닥 전체 천장이랑 그 가루 있잖아. 나방 날개 가루가 나 그때 죽는 줄 알았어 내가. 꿈돌이 크레파스 아는 사람? 꿈돌이 크레파스 향기가 엄청 좋은 게 있어. 원래 약간 크레파스에 향기 잘 안 나잖아요. 그냥 플라스틱 같은 향만 나는데 나는 어렸을 때 크레파스 보면 너무 맛있게 생긴 거야. 그래가지고 약간 사탕 같은 맛이 날 것 같기도 하고 향기도 좋지 막 생긴 거 색깔도 예쁘지 이러니까 빨간색의 크레파스를 먹어봤는데 아무 맛도 안 나는 거예요. 그렇게 먹었는데 아무 맛도 안 나는 거. 처음에 혓바닥으로 이렇게 먹어봤어. 아무 맛이 안 나는 거야. 아 이거 혓바닥으로는 맛이 안 나나? 그래서 조금 이렇게 해서 씹어 먹었어. 맛이 안 나는 거예요. 근데 웃긴 게 빨간색 먹고 맛이 안 나면 안 먹어야 되는데 이거는 이게 빨간색 맛일까 싶어서 노란색을 먹어봤어. 빨간색이랑 똑같은 맛인 거예요. 그럼 거기서부터 안 먹어야 되잖아. 근데 또 이제 다른 색깔 막 파란색, 초록색 거기에 있는 거 먹다가 금색깔은 같은 맛이 아닐 거다. 금색깔은 특별할 거다 생각해서 금색깔 크레파스를 먹었는데 맛이 똑같더라고.